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외도의 중독력은 마약처럼 강력하다 하죠. 그로 인한 파괴력 또한 강력합니다. 볼링볼이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잘 정돈되어 세워진 핀들을 팡! 하고 무너뜨리듯이, 외도도 배우자의 발각되는 순간 부부관계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배우자 외도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지금 이혼할 처지가 못 돼서 어쩔 수 없이 사과받고 용서하려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배우자 외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과거 이혼이 금기였던 그 시절에는 배우자가 바람이 나도 쉬쉬하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했었지만, 지금은 이혼이 자랑도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흠일 수도 없습니다. 아니 뭐그 정도가 아니라 TV에 나오는 그 이혼한 연예인들을 보면 이혼은 자신의 가치를 알리고 높이는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지난 얘기하듯 가볍게 대화 소재로도 이용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해도 우리 가정의 외도의 파괴력은 여전히 핵폭탄급으로 강력합니다. 든든했던 부부관계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게 되니까요. 배우자 외도를 맞닥뜨린 상대방은 분노, 배신, 좌절, 불안, 초조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여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격변을 겪게 되지만, 뭐좀 시간이 지나고 격한 감정들이 좀 진정되면서부터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망설임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혼을 결정하기가 녹록지 않은 현실이 자꾸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창피한 생각부터 들게 될 겁니다. 특히 겉으로 행복해 보이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계속 남들에게 보여주어 왔던 경우라면, 이혼은 자신의 불행을 도드라지게 드러낼 일이기 때문이죠. 마치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자신이 지금껏 해온 수많은 거짓말들을 들키는 심정일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나야 하고, 그 잘난 남편과 끝까지 행복해서 나는 완벽하다 하는 그 자기애적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더더욱이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또 기대가 컸던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이 힘들어 이혼을 망설이기도 하고, 아이들 생각 때문에 주춤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경제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죠. 배우자가 돈과 재산이 좀 있으면 재산 분할을 통해서 걱정 없이 살 만큼 재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양육비도 보장되겠죠. 설사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돈을 벌어 생계를 끌어갈 수 있다면 이혼을 하는데 뭐큰 걱정을 덜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비를 비롯해서 온갖 비용을 이혼 전과 크게 다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혼 결심이 한결 수월해지겠지만, 어디 이런 경제적 여건을 갖추기가 흔하겠습니까? 이혼이 가장 힘든 경우가 바로 자생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뭐 얼른 생각하면 변변한 집이라도 한채 있는 경우에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하면 생활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뭐집 팔고 주택담보대출 갚고 나면 두 사람이 손해질 수 있는 돈은 변변치 않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넉넉하게 잘 살아왔수록 막일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하고 남은 돈으로 가게를 차리고, 가게를 끓이고 남은 돈으로 아파트 월세 내고 생활비 벌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경험 없던 사람에게 장사라는 것이 뜻대로 안될 일입니다. 하던 장사도 안 돼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차고 넘쳐난다는데, 초짜가 그 정글에서 살아남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 오륜마크 새기기만큼이나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혼할 엄두가 나지 않겠죠. 그러면 참고라도 살아야 하는데 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맞닥뜨렸을 때 아내는 아무래도 남편보다 자식들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혼할지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이 즈음 제일로 헷갈리는 것이 바로 남편의 사과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놈의 속을. 누군가 하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것은 형사도 정신과 의사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앞으로 더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할 때는 그 나름대로 진심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 말하는 당신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을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그 거짓말 탐지기로 검사해도 그 순간만은 진실로 나올 거예요 아마. 하지만 또 유혹을 접하게 되었을 때 절제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본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는 힘이 조금이라도 섞였겠지만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 또다시 외도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했던 말이 거짓말이 되는 셈이죠. 외도는 마약과 같아서 굉장히 끊기가 어렵습니다. 졸라 자극적이기 때문에 금단현상을 참아내기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 기도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3000배를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장고 끝에 악수 든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특별한 상황에서 그리고 전에 없던 특별한 갈등으로 인해서 불륜이 저질러진 경우라면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줄 수 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서로가 노력해서 그런 상황과 그런 갈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니까요. 근데 벌써 여러 차례 외도를 했고 이것이 매번 성관계를 동반한 경우라면 이건 습관성이기 때문에 반복될 가능성이 99.9%인 겁니다. 사람은 안 변하거든. 이런 배우자에게는 이번엔 진짜 뉘우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이 무의미한 거고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인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하건 말건 바람 피울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안 피울 사람은 안 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용서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입니다. 배우자가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다그쳐서라도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사과를 받아내려고 그것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려고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집요해지고 배우자를 아주 쥐어짜게 되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만족스러운 사과를 받아낸다면 뭐 마음이 좀 괜찮아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배우자가 용서를 빌지 않고 아니 그런 너는 지금껏 내게 뭘 잘했냐는 식으로 고개 쳐들고 대들고 나오면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용서조차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더욱 답답하고 비참해집니다. 너무 인생이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 욕 나오죠 이땐 씨발 응. 무슨 득도를 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음도 자비로워야 하지만 상처도 금세 잊을 수 있어야 그 용서가 가능한데 외도의 상처를 잊는다는 것이 그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외도의 충격이 핵폭탄급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잊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기간도 그 방사능 물질이 반감되는 기간만큼이나 오래 걸립니다. 40년, 50년 걸려도 뭐 치유가 될까요? 그래서 70, 80 할머니가 계속 남편의 젊었던 시절에 그 외도한 거, 바람핀 거 얘기를 구구절절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오늘 억지로 마음을 가다듬어 용서했다선 치더라도 내일이 되면 또다시 분통 터지고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란 억지로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덕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용서, 화해, 치유라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혼할 처지가 아니어서 억지로 살아야 하기에
사과받고 용서하는 그런 명분에 집착하시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용서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독립을 준비하는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훗날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마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주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도저히 이 결혼을 참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진정성을 믿을 수도 없고 의심을 멈출 수도 없는 그 배우자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잔소리하고 불만 터뜨리고 때로는 잡아서 머리채 잡아서 잡아뜯고 목줄기 잡아 핥히고 뭐 응?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언제든지 원할 때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경제적 힘을 키우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독립을 위해 뭔가 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기고 살의 활기를 되찾게 되거든요. 독립할 능력이 되지만 한 인간이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냥 에이 저 새끼 저거 데리고 산다 하는 것과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의심도 하지 마세요. 믿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의심한다고 해서 바람필 놈이 개과천선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 놈은 계속합니다. 의심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막을 수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만 그냥 괴로운 거죠. 만약에 우리가 배우자의 외도를 응징할 수 있는 돈과 힘이 있다면 의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냥 적발되는 순간 복수와 응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도 없지. 이런 상황이 되면 반대로 배우자가 우리의 복수와 응징이 두려워서 눈치를 보고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바뀐 거예요. 딱 견적 나오거든요. 눈치 빠른 놈들이 바람피는 거니까. 조심해. 당신은 거세야, 거세. 이제 잘려도 괜찮아요. 왜 잘려도 괜찮아? 힘이가 없어. 이 시대에 기능을 못해.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 사랑하며 행복하게만 살기에도 짧아요. 그런 게 인생인데 배신한 놈을 용서해줄까 말까, 이놈의 사과가 진심일까 아닐까, 이놈이 또 밖에서 그년하고 만나서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뭐 그런 고민으로 시간 보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뭐라도 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살게 하는 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마음이 좀 홀가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영어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한국말 왜 발음을 못해? 여러분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셨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이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